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죽 법요식이 지역 사찰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은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바라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곳곳마다 이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4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종교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아기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신도들로 사찰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 주요 사찰에서도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비로움을 되새기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일대사 인연으로 낳으신 자비의 부처님, 고귀한 만남의 인연을 벅찬 감격으로 두 손 모아 맞으며 큰 뜻을 따릅니다. 신도들은 아기 부처의 머리 위에 물을 붓는 관불 의식을 통해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고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처의 자비로움을 닮은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연꽃잎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며 가족의 건강을 빌고, 연당 만들어서 재밌었고 아빠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 빌 거예요. 아산 인취사를 찾은 한 신도는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으면 또 그런 욕심이 있어서 부처님께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한번. 4년 만에 회복된 일상처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내린 빗방울에 마음속 갈등과 번뇌, 고민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길 기원해보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